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이제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18절 보겠습니다. 두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옷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두아티라는 AD 500년으로부터 1000년까지 교회 시대를 얘기하죠. 이 두아티라는 고통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는 로마 카톨릭에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두아티라 고통의 향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박해받았던 즉 로마 제국 시대 때 박해받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극심한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받게 되죠. 이러한 박해가 폭스의 순교사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존 폭스의 순교사인데. 물론 교회사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회사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폭스의 순교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죠. 과거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 후에 로마 카톨릭이 관장하고 있는 이 중세에도 많은 고통을 당한 그 내용들이 여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또 읽어야 할 것들이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죠. 그리고 이존 폭스의 순교사. 이거를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로마 카톨릭과 로마 제국에게 고통당했는가. 또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나라를 건립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는 전부 그 기독교 학교였어요. 미국이 원래.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질돼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가리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가리켰는데.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 관한 모든 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로마 카톨릭의 잔혹한 실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죠. 사립학교는 뭐 그렇다고 치고 공립학교에서는 전부 그 과거 이런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미국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는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마뉴 대제죠.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다 관장하면서 권력을 잡고 신성 로마 제국을 아주 굳건히 했죠. AD 800년경에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로마 제국의 제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게르만족 그리고 기독교, 그리스, 로마 모든 문화를 연결해서 통괄하는 이러한 체제를 이제 관장하게 되었죠. 얻게 되었습니다. 교황들은 어떻습니까? 유럽을 지배하기 위해서 왕들을 통제하고 그들과 이제 아주 서로 통제하면서 싸웠고 왕들은 어때요? 왕들은 교황으로부터 또이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교황들은 이 왕들을 교회 머리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치 권력을 교황이 잡고서 이렇게 나쁜 짓들을 많이 했죠.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신격화되고 그리고 침례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교리가 아주 절대적인 진리로 자리 잡게 됐어요. 이 두아티라 교회 시대 때. 두아티라 교회 시대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카타리 또 도미니크, 프란시스 이런 이름을 가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로마 체제와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대단한 고통을 받았죠. 특히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에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사벨이라는 여인을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이사벨이 등장하게 이사벨이. 자, 이 교회는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의 종교 행위를 했지만 처음 그러한 행위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사벨이라고 그 또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사벨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역사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이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열왕기의 상하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여인은 어떤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지도자였죠. 그리고 이사벨은 바알의 시녀인 하늘의 여왕과 하늘의 여왕을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종교의 예배 대상인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늘의 여왕과 바알을 숭배했다. 그죠? 이 여인은. 그래서 두아티라 교회의 이 여인은 이세벨처럼 잘못된 그러한 믿음들을 갖고 있었다. 그죠?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이 로마 카톨릭이요. 이제 그것을 구약 성경을 대비해서 보면 단지파가 있었죠. 단지파 12지파 중에서. 그 중에 단지파는 뱀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제 유언을 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창세기 49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단은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서 독사가 되어 말의 발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유언이죠. 뱀이라고 불렀다. 단은 야곱은. 그 다음에 모세는 마지막 유언에서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단은 사자의 새끼라고 했어요. 사자의 새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자로 불리기도 했어요. 성경에서 사탄은 뭘로 불리죠? 창세기 3장에서는 뱀으로 불렸고 나타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사자로 불렸어요. 그래서 이 단은 이 사탄하고 관계가 되는 그러한 지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판관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있는데 자기 지파를 위해서 한 젊은 제사장을 이제 두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Father.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제사장은 말이죠. 우상들을 예배 도구로 사용하는 제사를 하는데 우상들을 사용했어요. 즉 에봇, 트라빔, 색인 형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현재의 신부들이 말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부들이 이 제구 사용하는 제구 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향로 같은 거 있죠. 향로. 신부들이 향로를 들고 다니죠. 그 다음에 무슨 성장이라고 해서 포도주 담는 잔, 뭐 선반, 성합, 성체를 담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반, 빵을 담는 그릇, 뭐 이런 이상한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사용한다고 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무슨 도구 사용하나요? 전혀 안 하죠. 마찬가지로 이 단지파의 제사장인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신부가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미 다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거의 천년 동안 대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함족, 아프리카족이죠. 카나니는 함족입니다. 함족. 함족인데
이 가나안인 함족인 가나안인이 시돈과 그랄에 이르기까지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필리스타인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 정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하냐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 바알을 숭배하는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왕이 나오죠. 아왕. 이 아왕은 이 바로 시돈 왕의 딸 이사벨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사벨. 거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바알과 페니키아 신을 갖고 와가지고 아방도 같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가 관련된 페니키아의 바알 숭배. 이거는 바로 태양의 불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양신의 날이 언제냐면 바로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썬데이라고 그러죠. 썬데이, 일요일을. 태양의 날. 썬데이. 그 태양신을 이제 아침에 10시나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검은 제의를 입은 바알 제사장. 바알 제사장이 이 검은 망토 같은 거를 입는다고. 신부가 입는 거. 요즘 제도권 목사들이 입는 것 같은 그것을.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바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에 그 제물을 불살라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자기 몸들을 칼을 작은 그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몸을 막 그어버리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제사장들은 말이죠. 자기 뭐 손가락도 자르고 막 미친 듯이 이렇게 그 광기 있듯이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칼과 단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알 제사장들. 무당이 작두에서 뭐 춤추고 뭐 이런 거 하는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또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죠. 고해 성사. 그러니까 이 재판관기에 나오는 거나 또그 거기에 있는 제사장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나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바알신의 제사장들과 현재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과 전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벨을 위해서 페니키아의 바알을 숭배하는데 바로 긴 옷을 입고 이렇게 그 예복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또그 옷을 만드는 열왕기상에 보면 그 열왕기하에 보면 그 옷을 만드는 보조가 있어요. 또 예복 만든 맡은 자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있다고 얘기죠.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예레미야 10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10장 1절. 로마 카톨릭이나 로마 카톨릭 신부 복장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의 복장. 가운 입는 이게 바로 바알 선지자들이 입던 검은 옷이라 긴 옷. 예레미야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옵니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당황하지 말라. 이는 이방이 그런 것들에 당황함이라.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 주어야 하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그 카드에 보면 이렇게 그 나무가 나오죠. 긴 나무, 호랑가시나무, 호랑가시나무, 호랑가시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이파리 맨 끝에는 이제 가시가 있고 육각형으로
돼서 타원 형식으로 이렇게 된 나무들을 뭐 크리스마스 카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호랑나무 가지를 예배당에 이렇게 막 장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알의 생일이 12월 25일이거든요. 바알의 바알신 태양신인 바알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날짜를 잡아서 바로 이런 것들을 예배당을 예배당에 장식한다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 예레미야 또 4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장 17절. 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게 나오죠.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습니다. 하늘의 여왕한테 분향할 때는 잘 일이 잘 풀렸는데 분향을 안 하니까 뭐 이상하게 칼과 기근이 오고 진멸당했다 그 얘기죠. 19절에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 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 제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이와 같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서 거기다가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과자를 만들어서 이제 경배를 하고 술 제물을 붓고 이런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탄들이 하는 그러한 짓들이죠. 25절도 마찬가지 여기요. 예레미야 44장 25절에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너희 아내들이 모두 너희 입으로 말하였고 너희 손으로 이루었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서원한 우리의 서원을 반드시 실행하리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반드시 너희 서원을 성취하고 반드시 너희 서원을 실행할지니라. 자, 이런 것들을 케이크를 만들어서 여신에게 바치고 또 그 바치는데 긴 옷을 입고 또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제사장이. 자, 그래서 함족의 자손에서 유래하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제의를 입은 제사장들과 더불어 단지파가 관련된 게 뭐냐면 북아프리카의 페니키아의 바알 숭배 이것과 다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시나 일요일날 10시나 11시쯤 되면은 바로 제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숭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숭배자들이고 사탄의 무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로마 가톨릭에 그대로 수행되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도 로마 가톨릭이 이와 유사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했던 것이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갑니다. 2장 20절. 여기 보면 내 종들을 가르치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자, 쉽게 얘기하면 그녀가 발람의 교리를 가르친 것이에요. 발람의 교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이방 여인과 음행하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음하는 것이 일종의 숭배의 형태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말이죠. 장가 안 가가지고 수녀들하고 일해서 애들을 낳아가지고 말이죠. 수도
은여원이나 수녀원 같은 그 밑에다가 다 묻어놓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죠. 교황이 사제했죠, 과거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간음과 성도착을 포함하고 우상숭배와 연관되고 남근 모양의 상징물과 여신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방 종교들과 종교들에게 만연하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이요.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죠. 2장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AD 325년으로부터 500년 사이에 퍼가모 교회 시대 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슬렁거리고 아는 척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함께 대환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있는 그러한 성직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무리로부터 성경은 나오라고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요. 근데 거기가 좋다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23절.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여기에 사망으로 죽이리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루커 목사는 흑사병으로 많이 유럽 사람들이 죽은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이 흑사병으로 중세에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전부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 당시 2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이 페스트 흑사병 이걸로 인해서 죽게 됐죠. 이때도 유대인들이 또 이것을 퍼뜨렸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속과 마음을 살핀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우상을 정말 섬기고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명확히 사람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전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4절.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북아프리카 함족 페니키아 바알 숭배자들의 그런 행태를 그대로 지금 20세기에 재현한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민수기 32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 주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사탄의 깊은 것들. 여러분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로마 카톨릭은 정말로 거룩한 종교요, 가장 경건한 기독교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사탄의 종교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들을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종교로 속이는 것이에요. 종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이게 25절. 25절부터 29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철장으로 다스려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 이게 계시록 12장에도 이렇게 한 아이가 태어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14만 4천 명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한 유대인의 그 구원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AD 500년으로부터 AD 1000년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의 아주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고통당했죠.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말과 그들의 말과 글이 옳고 성경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말을 들으라고 강요했고 그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 죽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교황청은 무슨 뭘 사용했냐면 어떤 성경을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변개된 이 성경을 사용했죠. 그런데 그것을 쓰는 사람들은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는 것이 한 명도 구령 그리고 영적 성장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로마 카톨릭 신부나 그 교인들이 구령하는 거 봤어요? 복음 전하는 거 봤습니까? 단 한 사람도 뭐 구령을 못하는 거 왜냐? 가짜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짜 성경은. 제도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사탄이 변개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복음이라고 하지만 교회 데려오는 것이나 뭐 다른 이런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이 가짜 성경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어떤 열매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열매도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다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인디아, 지금 얘기하면 인도죠.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고 그랬죠. 그들은. 그래서 많은 열매가 났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 라틴 역본이라고 바른 성경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헬라어 표준 원문과 같이 좋은 변개되지 않은 성경인데 이걸 비잔틴 원문이라고 그래요. 가짜들은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이죠. 근데 이 비잔틴 원문은 원문으로서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의 그러한 원문이기도 한 이런 바른 성경을 그때도 사용했었다 그죠. 그때도 사용했던 것이 이 두아티라 교회 시대 때도 바른 성경을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변개된 성경 즉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영적 열매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구령자도 없고 바른 복음 전파자도 없고 또 성경적인 글이나 책을 쓰는 사람도 없고 다 그런 것이. 열매가 없는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1500년으로부터 1900년 사이에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일대와 또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바른 성경을 썼던 사람들만이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여기에 보면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만 목사님도 이 말이 없으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 새벽별이 뭔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주님은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같은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 같아요. 새벽불을 줄이라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죠. 지금 일곱 교회 시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매번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말이 일곱 번이나 이렇게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이 말씀을 꼭 명심하라. 각 교회마다 지금 현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모두가 이 말씀을 꼭 명심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안 듣고 실행하지 않거나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그러한 믿음, 또 잘못된 개신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어두웠습니다.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로마 카톨릭이 나타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박해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또 그들은 바른 복음을 전했고 바른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예언됐고 기록되었던 그러한 재판관계의 단지파들이 사용했던, 채용했던 그러한 제사장 제도나 또 아방이 그 안에 이사벨과 아왕이 섬겼던 바알신에 관한 모든 행태를 지금 현재 가장 경건한 기독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바톤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멸망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이 거듭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여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